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미입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 올해 출판 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재테크와 자기계발서 붐이 있는 동시에 소설에서는 꿈을 파는 백화점 얘기가 화제였습니다. 시지프 신화처럼 출구 없는 현실 앞에서 격차를 좁힐 개인기와 영혼을 기댈 판타지를 함께 찾았다는 얘기죠. 오늘로 올해 증시가 문을 닫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지만 제자리에서 문을 닫게 됐네요. 투자의 전장에서 여러분의 전적은 어떠셨습니까? 환희와 탄식이 교차하는 시장 속 경제발전소는 내년에도 여러분의 든든한 책사로 함께하겠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증시 10대 뉴스 돌아보면 뭐니뭐니 해도 코스피 3000 돌파, 코스닥 1000 돌파가 있을 거고 서학개미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겠죠.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 창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경기 불황 속에 올해 베스트셀러 경제 경영 분야의 서적들도 한번 점검해보고요. 이어서 주식시황,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볼 텐데, 어제는 배당나기일이었는데 그래도 지수가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오늘 박연미의 경제픽, 내년부터 의료체계가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고가의 항암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좀 늘어난다고 하네요. 어떤 얘기인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최근에 나온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각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현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정위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거네요? 예, 대한항공이 지난해 11월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약 64%를 취득하면서 올해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었습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계열사를 포함한 5개 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하고요. 총 119개 시장으로 획정해서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분석을 해왔는데 그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때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객 노선 가운데 인천 LA, 인천 뉴욕 등 그 점유율이 100%에 이르는 독점 노선이 1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을 하되 그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일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하는데 그 슬롯의 일부를 반납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직 반납이 필요한 슬롯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그 항공 비자유화 노선의 일부 운수권을 반납받아서 국내의 다른 항공사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제 결론이 나나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 성사 여부도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 대한 기업 측의 의견서를 받은 뒤에 내년 1월 말께 그 전원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때 바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하지 않고 그 해외의 경쟁 당국 심사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회의를 또 열어가지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글로벌 기업 결합인 그 이번 건 자체가 성사가 되려면 해외 경쟁 당국에서 그 승인 조치도 필수인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 현재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 나라에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해외 경쟁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해외 경쟁 당국의 그 기업 결합 심사가 좀 엄격해진 점도 있어서 두 기업의 그 결합의 최종 성사 여부가 좀 불투명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시로 가볼까요? 올해 한국거래소에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증시 10대 뉴스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최고의 뉴스는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돌파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학개미라고도 불리는 국내 투자자의 그 해외 주식 투자 급증이 꼽혔고요. 이게 올해 들어서 이달 24일까지 한국 예탁 결제원을 통한 해외 주식 결제 대금이 3,908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공모 금액이 20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우량 기업 공모가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된 공모주 물량이 종전에 그 20%에서 30%로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게다가 개인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 기준을 넘긴 그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물량을 나눠 가지는 균등 배정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도 특기할 만했습니다. 올해 키워드를 꼽는다고 하면 메타버스, ESG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다섯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부상한 메타버스 관련주인 이지윅 스튜디오가 11월 한 달 동안 주가가 80% 넘게 상승을 했고요. NFT 대표주인 위메이드도 10월에만 161%가량 급등을 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난 5월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소식이 꼽혔고요. 일곱 번째는 그 지난 3월에 쿠팡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한 소식이 꼽혔는데 이 때문에 그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는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감안한 투자 문화의 확산이었고요. 아홉 번째는 코스피 시장이 올해 3분기 기준 누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요. ETF 시장이 2002년 시장 개설 이후에 19년 만에 500 종목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규제를 좀 풀어주나요? 예,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개정안에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지난 8월에 중기부가 발표했던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의 일환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개정안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 투자 조합에 한해서 그 최소 결성 금액이 현행 20억 원인데 이걸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 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 기획자가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할 경우에는 현재는 그게 개인 투자 조합 결성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 투자 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서 대기업도 그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창출제 기업,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그 지분 취득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창업벤처기업이 투자 유치한 뒤에 M&A나 뭐 주식 교환으로 그 창출제 집단에 속하게 된 거라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창업을 통해서 부족한 일자리를 좀 채워보겠다. 다른 한 가지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읽히네요. 올 한해 한겨레신문 이재 기자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출판 시장이 어느 틈에 사람들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전자책으로 혹은 기사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신데 출판 시장을 경험하는 건 당대의 화두가 뭔가를 알아본다는 측면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올해의 베스트셀러는 뭐였나 이 서점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어떤 책, 어떤 분야가 각광을 받았는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 참 팍팍한 2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책 판매는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독서를 택한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짧게는 서너 시간, 뭐 네. 길게는 수개월 즐길 수 있는 것이 독서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다양한 기호와 취향에 맞춘 다양한 장르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서 이른바 집콕 생활의 일부로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사실 저희는 소시적에 그 소개팅 미팅하실 때 취미가 뭐예요? 하면 보통 독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때와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서 상황상 독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는데 비대면 유통이 강세를 보이면서 어찌되었든 온라인으로 책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는 많은 국민들의 그 소비 패턴을 바꿔놨는데요. 도서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좀 일상화되면서 책도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최근 2년간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배송 시스템이 매우 발달이 되어서 그 웬만한 지역은 당일에 주문하신 책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편하게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 판매량이 약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올해도 전년 대비해서 약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 서점가를 강타한 도서의 트렌드는 뭐였습니까? 예, 저희 올해 베스트셀러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소설에 대해 인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돈 되는 독서, 그 세 번째가 원작의 재발견, 네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생살이 참고서로 이제 뽑을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는 그 소설과 재테크 분야가 좀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전년 대비 한 6.2% 정도 성장을 했고요. 경제경영 도서는 약 2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우리가 격차가 벌어지는 와중에 내가 붙잡아야 할 고무튜브가 뭘까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인데 재테크 관련 서적의 인기가 높았다 이런 부분이 판매량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경제경영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이제 투자 재테크로 좀 좁혀서 본다면 무려 49%가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제 재테크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그 관련 도서들의 출간과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제 주식과 이제 코인 관련서 책들을 중심으로 좀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그것도 흥미롭더라고요. 보통은 경제경영서 매년 한 10월쯤 연말 연초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책들 보면 전통의 전문가들이 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일반인 재테크로 저는 이만큼 성공했습니다 하는 일반인 저자가 많았다. 이것도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경영서나 투자 관련서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전문가의 저작들이었는데 올해는 양상이 좀 달랐습니다. 뭐 현직 뭐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쓴 책들도 있었고요. 이제 평범한 셀러리맨이 이제 다섯 가지 소득으로 뭐 자산 100억을 만든 스토리를 담은 책도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개그맨 황현희 씨가 저자로 참여한 네. 네,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 또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입장벽이 낮고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의욕을 좀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일반인들이 쓴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제 솔직한 경험담 자체가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그맨 황현희 씨는 한 5년 동안 경제 트렌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원에 등록해서도 공부 열심히 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면서 공감과 위로를 담은 소설도 강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보통 이제 사회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뭐 분위기 전체가 침체되면은 이제 이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있는 책들을 많은 독자들이 찾게 됩니다. 올해도 올해와 작년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를 극복하거나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찾으시고요. 특히 소설의 형식으로 이제 이에 화답하는 책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달러구트, 꿈의 백화점 이런 판타지 장르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이 책은 네네. 출판 시장에서 거의 기리나라고 부를 정도의 인기를 모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담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가 이미혜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고요. 이 책은 이제 사람들의 온갖 꿈을 모아 판매하는 이제 꿈 백화점이라는 이제 기발한 설정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제 출간 이후 올해까지 무려 50주 이상을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과 더불어서 이제 영국 소설가 매트 헤이드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도서관을 무대로 한 소설인데요. 이 책도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판타지물은 아니긴 하지만 그 청파동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한 소설 불편한 편의점도 이제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전해주는 소설로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네, 50주 연속 10위 안에 들었다. 부럽습니다. 제 책도 올해 1월에 나왔었는데 점점점으로 네. 가름할게요. 자, 새로운 플랫폼으로 즐길 수 있는 이북, 오디오북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쪽은 현황이 어땠나요? 네, 이제 이북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저변을 넓혀온 시장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이제 더욱 크게 성장을 한 분야입니다. 로맨스나 뭐 판타지, 무협 등 이제 이른바 서브컬처 문화를 다룬 이제 웹소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일반 단행본이나 뭐 수험서, IT 전문서 등으로 이제 계속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구매 형태 역시 뭐 소장, 대여, 구독 등 다양해지고 있고요.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규모나 시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출판사들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아마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서점가에서는 어떤 책들을 많이 만나게 될까요? 출판은 이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 흐름을 전망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가지를 예측해 본다면 일단 문학 쪽에서는 이제 올해랑 비슷한 흐름, 즉 이제 달러구트 꿈 백화점 류의 소설들이 여전히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경영 쪽에서는 이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측해보는 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이제 비전과 철학, 뭐 경제 정책들을 다룬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년도 출판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 도서사업본부의 박수호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연말 정말 막바지까지 와있네요. 연말 경제발전소 이벤트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의 서재를 채워드립니다. 경제발전소 컬렉션으로요. 저희 최신 경제도서들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최우수상, 팔로미상, 뿜뿜상, 개미상 각각 두 분에게 5권씩 대상 한 분에게는 10권 몰아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 정말로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 많은 선물 저희가 창고 대방출할 거거든요. 내일 퀴즈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대방출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5마리 개미 2마리 개미 3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나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주시하면서 연말을 앞두고 변화는 좀 제한된 가운데 보합권 등락을 보이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이 견고했던 일부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여파로 하락하면서 업종 차별화는 이번 주 들어서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가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의 견고함으로 한 6거래일 연속 상승한 점이 조금은 특징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 업종별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연말을 앞두고 주식시장 전반적인 지수의 형태는 좀 제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 발표된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의 견고함에 이어서 일부 소매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자의 시안의 낸드플래시 공장 생산 조절 이슈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일부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여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약하다고는 하지만 유럽과 미국 중에서 신규 확진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지금 뭐 여행 그간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항공, 여행, 레저 업종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 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대형 기술주 등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외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시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변화 요인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또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종목 장세로의 변화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은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업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곧 찾아올 1분기 실적 시즌에서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는 기업들을 스크리닝을 꼭 해두시고 리밸런싱 할 때 그 스크리닝한 결과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의 포트폴리오 주머니에 어떤 걸 담을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데 미국에서는 큰손 기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미국의 12월 스테이츠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지수라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회할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12월 투자자 신뢰지수는 지난달에 발표됐던 115.5에서 크게 하락한 85.6으로 발표됐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지표가 나와서 발표된 이후에 가장 크게 하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을 줄였고 안전 자산의 규모를 확대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로 유럽은 27.8포인트 급락한 67.6, 북미 같은 경우에는 14포인트 하락한 96.4, 아시아 지역도 12.4포인트 하락한 95.2로 발표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에 들어서 미국 시장 내에 리밸런싱 수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과 채권 사이에. 네. 그 영향도 조금은 묻어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의 조금 수요를 높였다는 점은 조금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올해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날인데 우리 장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사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수급은 아니지만 양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 우리나라도 하락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특이한 모습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이제 뭐 삼성전자 낸드 생산량 감소 이슈가 있었고요. 또한 중국 시안 내 마이크론에 테스트와 조립 시설이 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디램 업황에도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제는 배당락이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내년 장, 1월 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팀장님? 뭐 일단은 12월 이제 1월 30
12월 31일 날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1일일 겁니다.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될 겁니다. 네. 12월 수출 지표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양호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도 지금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1월에는 소위 1월 효과와 더불어서 양호한 이제 실적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는 움직임이 하반기 들어서 12월 들어서 멈췄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상향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단초를 하나 주시고 가시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년회라는 단어가 이제는 추억의 단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올해 연말 시상식이나 그 가수들의 대형 공연을 보면 함성 같은 것들을 녹음해서 사후에 입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화면을 보니까 간밤에 싸이 공연을 SBS가 다시 해주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어색한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내년에 꼭 일상 회복하자고요.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 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2563님 가게에서 라디오 벗삼아 참 부지런히 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가게를 정리하신다고요. 편찮으신 모양이네요. 병원 치료차 떠나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해주셨는데 얼른 쾌차하셔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마커스님 책 얘기 나온 김에 웹소설 시장에 파고드는 도서 정가제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공부해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5003번님 오늘 종무식이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공부 많이 됐어요. 종무식이라는 단어 종무식 해본 지가 언젠지 시무식 종무식 냉주라는 단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MZ세대는 모를 수도 있나요? 종무식이라는 게 그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게 나름대로 한번 매듭을 짓고 간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거 참 추억의 단어가 됐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내년부터는 의료복지제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 있죠. 효자가 왜 없을까? 제가 겪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병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죠. 실질적으로 질병 파산하는 사례가 많고 다른 한 가지는 간병의 부담이에요. 여기에도 비용이 크기도 하고 간병하는 사람이 이제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치르게 되죠. 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큰 병에 걸리면 정말 걱정들이 많은데 관련해서 고가의 약제 본인 부담 비율 이게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포괄수가제라는 걸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괄수가제가 뭔가요? 네, 그 포괄수가제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진료비에 대한 정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원을 해서 또 퇴원할 때까지 같은 질환이라면 누구나 같은 비용을 내게 해서 본인 그 부담을 낮추고 또 진료비에 대한 어떤 예상을 가능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이제 환자나 모든 질환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7개 질환, 4개과에서 7개 질환, 뭐 맹장, 탈장, 그리고 백내장 같은 일부 질환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입 취지를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이제 의료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과잉 진료 문제인데요. 네. 불필요한 진료나 검사를 받게 해서 의료비를 더 청구하더라.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의료계가 이렇게 탐탁해하는 좀 선호하는 제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른 제도와 좀 병행해서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계는 반기지 않지만 어쨌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좀 낮춰주던 그런 제도였다. 네, 맞습니다. 그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신자가 붙는다고 합니다. 새 신자가 들어가면 뭔가 바뀐다는 건데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고요? 네, 그 도입이 된 거는 이제 2009년부터입니다. 이건 이제 그 의료계의 어떤 불만을 조금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일부 입원료나 검사비, 약제비 등은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이제 포괄수가로 가서 의료 서비스, 국민들, 환자들의 어떤 편익을 좀 더 높여주는 쪽으로 가고, 다만 이제 수술이나 시술 같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행위별 수가제로 그대로 둬서 이제 의료계들이 원하 의료계가 원하는 것들도 반영을 해주는 약간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포괄수가제 절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 끝에 도입을 했는데 빈틈이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올 10월에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고가 항암제를 쓰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요. 이제 그 이 신포괄수가에 정부가 현재 567개 정도 질환 그리고 한 98곳의 병원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만 이제 신포괄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혜택인데요. 다만 이제 그 안에 고가 항암제를 묶어두게 되면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두면은 네. 정부의 건보 재정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항암제 같은 경우에 연간 뭐 1억 원 그 이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다 이제 포괄수가 안에 묶어두고 또 급여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2019년 2년 전에 이제 비포괄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 묶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건강보험 그 건보 지원이 되는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본인 부담만 하고 싸게 이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영역은 전액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2019년에 정부가 원칙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 일부 병원에서는 이게 기존 환자들에게 그대로 그냥 5%만 받고 1억가량 1억에 네. 달하는 그런 항암제들을 500만 원만 받고 항암제 처방을 해준 셈이 되는 거죠. 이거를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1차적인 책임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걸 바로잡겠다라고 10월에 내년부터는 그럼 제대로 현장에서 적용하겠다라는 지침을 공문을 내린 겁니다. 일선 병원에. 그러면 신포괄수가제의 여러 가지 제도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네. 이 빈틈 속에서 저희가 그냥 기존에 해드리던 대로 치료를 해드릴게요. 이런 병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 빈틈 때문에 건보료 재정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이 나오니 정부가 이걸 빈틈을 메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그 병원들은 왜 그렇게 해줬나요? 그럴 유인이 있습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러니까 병원의 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존의 정부가 명확하게 이걸 예시를 들지 않았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비포괄로 간이 엄격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정확한 비용을 내게 하라는 게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또 복지부는 또 신평원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에 내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 적용되는 병원이 있다고 하니 그 병원으로 옮겨서 약을 건강보험공단 건보 재정의 지원을 받고 싸게 처방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싸게 해주는 곳이 있으니 병원을 옮겨서라도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거고 이제 이걸 2년 동안이나 왜 그냥 뒀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평원에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 청구서를 보내서 여기에서 내가 적당히 의료비를 지불했는지 이거 점검하시는 분들 요새 꽤 많거든요. 네네. 특히 입원했다가 퇴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정도로 큰 비용이 지불이 되는데 신평원이 재기능을 못했다. 이 비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예컨대 내가 약값의 5%만 내고 아주 비싼 항암제를 투약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 값을 다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그 취재를 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이제 키투라라는 이제 폐암 그 암 치료제 항암제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처음 2년은 거의 1억 이상 가는 연간 1억 이상 되는 비용을 지불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년 전부터 해당 병원 심포괄 수가가 되는 병원에서 이제 약 600만 원 정도 95%는 이제 정부에서 부담을 한 거죠. 본인 5% 부담만 내고 그 혜택을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월에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다시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왜 그렇으냐, 약효가 떨어진 거냐, 내성이 생긴 거냐라고 했더니 이런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 부담 5%만 하고 처방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다시 그러면 예전처럼 1억 원 이상의 연간 약값을 내야 되느냐라는 좀 굉장히 좀 황망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참 당황스러운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희귀 질환 환자들도 우리 것도 여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약들이 정말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이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다른 항암제가 듣지 않으니 이 고가의 항암제가 필요하셨을 테고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반론의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줬다 뺏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어요? 네, 정부도 이제 그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고 또 계속 그 국민 청원까지 오르고 하니까 그 답변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형평성을 맞추고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지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그 말의 설명은 맞겠죠. 그런데 왜 그동안 그렇게 빈틈을 열어놓고 환자들이 적용 병원에 쏠리게 만들었느냐라는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그 환자들 중에서도 또 형평성의 차이가 생긴다는 네. 겁니다. 이제 기존의 정부의 설명은 이제 기존의 그 이 혜택을 보던 항암제 처방을 받던 분들은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일단 답변을 내놨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나 혹은 우리 병원은 그렇게 안 해줘서 비싼 급여를 그냥 받아들이셨던 분 혹은 비싸서 그 치료를 포기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그 이 처방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또 약을 바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지금까지 1차 항암 기존에는 이 적용되는 항암제들을 쓰지 않았다가 이제 2차 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이 약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또 아니면 새로 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 항암제가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 환자들만 해주겠다라는 게 이게 뭐 기존 이제 불만이 있으신 암 환자분들을 달래는 것 효과는 있겠지만은 전체 암 환자들을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뭐 과연 진짜 대책이 맞느냐 또 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또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또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원칙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선인데 그동안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가 됐을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니까 신포괄수가제로 일부 항암제에 대한 급여가 폐지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이 생사가 오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제가 만나본 그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집을 팔아서 항암제를 마련했었다. 그렇죠. 그동안 이런 분들도 많고요. 네. 뭐 거의 뭐 가게가 다 집안이 다 무너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나마 이 혜택 덕분에 연간 뭐 500 정도의 약값으로 항암 치료를 유지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은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시 뭐 암이 재발해서 다시 이 항암제를 또 써야 되는 경우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이제 여러 두려운 상상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부의 대책이 또 얼마나 또 유지될까? 또 이게 다시 또 혜택이 없어지진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부 차관의 답변도 나와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복지부가 내놨던 그 논란이 됐을 때 내놨던 10월의 그 답변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단 심포괄 시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오류가 있었다. 이게 완전히 도입된 제도라기보다는 시범 사업 이후 계속 적용하고 대상 기관 적용 질환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가는 게 맞다. 저희가 뭐 통화해본 심평원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완벽한 제도라기보다는 계속 확대해가는 제도고 이런 오류들이나 이것들을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놨던 것들이 이제 기존 환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였고요.
그러면 그 기존 환자가 바로 이 복지부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는 건가요? 그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들도 이제 좀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환자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제 물론 당장 현 상황에서는 네. 그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자일 수가 있었는데 또 다르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새로 암 진단을 받거나 또 기존 환자 중에서도 그 약제를 바꿔야 돼서 그럼 또 이 혜택에서 복지부가 얘기한 혜택에선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 또 이분들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결국 같은 질환인데 같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원이 되고 누군가는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고 또 이 제도가 심폐관수가 제가 기본적으로 외래가 아니라 입원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암 환자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진료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암 환자분들이 조금 어떤 불신,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원 치료하고도 또 차이가 있다.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입원을 통해서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다면 결국은 대형 병원일 가능성이 큰데 중소병원과의 차이 이런 것들 참 풀어야 할 문제가 복잡다단합니다. 결국은 신약 급여 확대에 대한 문제 이걸 풀어야 해결될 문제인데 이 신약 급여 확대 관련해서는 어떤 논란들이 있나요?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약제를 급여 확대 뭐 건보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면은 이런 불만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질환은 좀 광범위하게 해주고 어떤 질환은 또 그 효과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정부의 설명 문재인 케어 이후에 물론 이제 그 항암제에 대한 어떤 건보 지원 확대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한 8만 명 이상이 급여 기준 확대 혜택을 받고요. 항암제에서 그리고 약간 2,600억 가량 정도 혜택을 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청구액만 해도 건강보험 청구액만 해도 2017년에 1조 약 1,700억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거의 2조 가까이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약제들에 대한 지원이 넓어진 건 맞는데 이제 원체 신약이 개발되는 속도라든지 국내 도입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해외에서 분명히 효과가 인정된 네. 약제인데 왜 우리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싼 가격에 쓸 수 처방받을 수 있는 약제인데 왜 우리는 도입이 더디고 왜 우리는 지원이 더디느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암이 난치병이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나을 수 있는 호전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혹은 우리가 수가에 포함이 안 돼서 못 쓴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때요? 물론 이제 해외를 우리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이제 네. 의료 체계도 다르고 또 보험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영국의 사례를 한번 예로 들자면 이제 암 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정부 예산으로 항암제 기금을 미리 마련을 해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된 이런 또 신약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이 뭐 제약회사는 물론 효과성을 얘기하겠지만은 정부가 이거를 급여화해 주냐에 있어서는 이제 효과를 또 더 기존 약제에 대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 지급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암 기금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최근에는 나가는 돈이 유지되고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로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어떤 재난적 의료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 비교하기가 녹록진 않습니다. 영국도 결국은 이 건강보험,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공공병원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얘기하다가 종국의 브렉시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를 맡기도 했는데 의료계,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의료계, 환자분들 목소리가 조금씩 결이 다른 건 있는데요. 의료계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건 이제 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약제도 5%의 본인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20%, 30%로 좀 늘리고 대신에 더 많은 질환, 더 많은 환자들에게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뭐 1억 약제를 500만 원만 내고 쓰던 것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내더라도 더 많은 환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 환자분들의 어떤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할 때랑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네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조금 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할 거냐, 아니면 보다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거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지금 말씀드린 이 본인 부담률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95%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 60%, 70%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정부가 뭐야 부당성 확대해 준다고 했더니 다시 빼앗는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이제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 부담률을 좀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참고로 이제 환자 단체들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에 5% 유지 그 내던 게 있는데 이걸 늘리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질환별로 이게 또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본인 부담률 조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정부가 이제 대안으로 그리고 쭉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위험 부담제라는 겁니다. 네. 위험 부담제는 이제 그 약의 효능이나 사용량에 따라서 이 약을 만든 제약사에게 약값 일부를 좀 부담하도록 해서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각 약제나 어떤 사용 그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그 비율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제도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의 부담들은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가령 20% 30% 한다는들 환자 부담은 절반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기존에 얘기됐던 뭐 본인 부담률 조정이라든지 네. 다른 제도보다 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높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은 조금 덜 달가워할 수 있는 제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좀 소득에 따라서 환자 소득에 따라서 그 위험 부담률을 좀 다르게 책정하자. 가령 좀 저소득층에게는 좀 더 많은 그 환급 비율을 유지하고 또 고소득층에 줄이자라는 뭐 이런 대안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난지원금 그 지급에서 보듯이 이제 네.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도 상당히 이게 그래요. 나누기가 기준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왜 고소득층이 아닌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환급률이 적으냐 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이것도 굉장히 좀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그래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만 고령화되면서 우리가 아플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도 늘어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정치 권력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 저희도 현장에서 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희 20대 대선 특집 계속 진행하고 있죠. 매주 금요일 9번에 걸쳐서 특집 진행하는데요. 내일 5번째 시간입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와 함께 복지국가 재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의도 좋고요. 반론도 좋습니다. 내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1246님 오늘 고1인데 방학식 하고 오셨군요. 천식의 척추측만증으로 재활치료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서 고가치료 안 받아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셨군요. 고1인데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 몹시 칭찬합니다. 그리고 힘들죠. 천식의 척추측만증으로 재활까지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스트릿 우먼 파이터 보셨죠? 여기 홀리뱅의 리더 허니제이씨. 허니제이씨도 천식인데 천식을 극복하면서 출 수 있는 춤선을 짠다고 합니다. YGX의 예리씨는 우리 그 비걸 국가대표잖아요. YGX의 예리씨는 청각장애인인데 춤을 추거든요. 그들만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극복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 전에 소상공인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게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내었는지 이걸 보여준 통계가 나왔거든요.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결과부터 좀 요약을 해 주시겠어요? 빚이 1년 사이에 이게 데이터가 작년 겁니다. 이제 피해는 올해까지 이어지는데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는데 50조 정도 빚이 늘었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한 87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반토막 났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연 1,90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월로 따지면
150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실태 조사를 보니 사람도 줄었고 돈도 많이 못 번다고 하더라. 결론이 이렇게 날 텐데 언론들 보도 태도는 어떤가요? 이제 뭐 영업이 반토막 났다. 최저임금조차도 못 번다. 종사자도 줄었다. 총체적으로는 빚으로 이제 1년 동안 버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보도를 했고요. 부채 쪽에 이제 집중했던 보도들이 좀 눈에 띄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부가 나름대로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아니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어쨌든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원래 이제 소상공인들은 부채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부채가 250조 정도였는데 300조가 됐으니까 1년 사이에 50조가 새로 늘어난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50조가 코로나 때문에 늘어날 때 정부가 이제 4차 추경까지 작년에 했습니다만은 지원된 게 다 합쳐도 이제 소상공인한테는 8조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죠. 많이 부족하네요. 예. 현장에서 얼마나들 힘드셨을까 짐작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는 게 사실 단순히 가게 하나 문 닫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간판을 내린다 하면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4명의 생계에 더해서 종업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다 하면 한두 분 이상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건데 실제로 가게의 종업원도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87만 명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요. 2019년도에 644만 명이었는데 557만 명 정도로 줄었으니까 13% 정도 줄은 겁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이제 음식, 숙박, 여행, 뭐 실내 스포츠 이런 쪽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줄었던 게 눈으로 확인되는 숫자였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전체 사업체 수는 대리어 13만 개가 대리어 늘었습니다. 그게 묘하더라고요. 그 나홀로 사장님들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예. 20대가 고용이 막히니까 코로나 때문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전체 자영업 사업체 대표자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도에는 6만 9천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러니까 비중은 여전히 작습니다만 내가 나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일하러 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다. 그렇죠. 20대 창업률이 뭐 3배나 늘었으니까 1년 사이에. 예. 그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그 온라인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개인기를 판매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그렇죠. 많이 늘어서 단기간에 이른바 긱 노동으로 본인의 개인기를 그 경제의 어떤 도구로 삼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집합금지나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동네에 대해서는 핀셋으로 거의 한 80, 90%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자영업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위하는 나라는 몇 안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한 80% 90% 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올해도 추경을 하게 됩니다만은 국가 부채가 천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뭐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런 통계에 대해서 크게 또 침소봉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할 수 있게끔 언론도 같이 좀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현장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텐데 방법론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 고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소등 시위도 하고 광화문에 자영업자들이 몇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 국회 앞에도 보면 상시로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답답할까 싶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물론 다 같이 어려운 때입니다만 그 가게를 세준 분들 이런 그렇죠. 분들이 함께 저 주어야 하는 그런 무게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녹용 선물 세트 2878님 드릴게요. 그리고 2180님, 오늘 그 손녀들이 유치원을 안 갔군요. 두 손녀가
아 할머니 시끄러워 라디오 끄고 빨리 텔레비 틀어줘 텔레비전 틀어줘 라고 했다고 하시는데 틀어주셔야죠. 틀어주시고 우리 할머님은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는 그런 지혜 요거 괜찮습니다. 6616님 환자들이 그 병과만 싸우게 해줘야 합니다. 비싼 치료비 말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고민할 거리가 참 많아 보이죠.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사회에 꼬이고 얽힌 것들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에 한번 돼보겠습니다. 내일 돌아올게요. 발전.